화려한 한복과 프로페셔널한 눈빛, 카메라 앞에서도 위풍당당한 그녀의 정체는 혹시 모델? 아니요, 화가인데요. 한국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국내에서 주목하는 가장 핫한 화가. 21세기 신풍속도를 화폭에 담는 한국화 작가 김현정 작가를 소개합니다. 서울 강남구 작업실에서 한창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김현정 작가. 곱디고운 한복을 입고 한국화를 그리는 중인데, 전통 수묵담채로 그린 한국화에 현대적 해석을 곁들인 것이 바로 김현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의 특징이다. 한국화가라는 명칭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정말 한국화를 좋아했고, 그리고 한국화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뭐 굳이 코칭을 쓸 때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단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들과 그에 걸맞지 않게 고상하지 않은 행동, 단순한 한국화를 넘어 21세기의 신풍속도를 표방하는 그녀의 작품에는 풍자와 위트가 돋보이는데, 그중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평범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표현한 내숭 시리즈가 그녀의 대표작.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 내숭 시리즈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녀. 하지만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아유, 몰랐죠. 저는요, 지금도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학부 2학년 때부터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냥 학생의 마음으로 나를 표현해보자 라는 게 컸었지, 뭐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야겠고, 뭐 이런 인기를 얻을 거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고요. 관람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게 진짜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한복을 입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실은 이렇게 굳이 매일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복을 그리는 사람이 소재로만 쓰면 되지 입을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소재로만 단순히 쓰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 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잘못 그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입어보고,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함을 표현하면 되는 거고, 편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표현하면 되는데, 처음엔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예쁜 한복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작가의 한복이니까 좀 묻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화가를 꿈꾸며 예중예고를 거쳐 서울대 동양화과에 입학한 그녀. 하지만 재학 시절 학우들 간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말았다. 제가 되게 우울함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어서 뭐 이래저래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상담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봤었던 게, 제 어릴 때부터 친구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그림 속에다 하기 시작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화병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화병인데 화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유희를 좀 써서 그린 건데, 언뜻 보면 되게 예쁜 도자기인데 안에는 되게 징그러운 괴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젊은이였는데 마음은 되게 막 괴물로 안에 가득 차 있었었나 봐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면서 탄생한 내숭 시리즈.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보편적인 욕망을 자신의 모습에 투영해 솔직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한 그녀.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깨닫게 됐고, 내숭 시리즈를 시작으로 영역을 넘나들며 작업을 넓히는 중이다. 그날 오후 한복점을 찾은 김현정 작가. 무슨 일로 찾아온 건지 궁금한데?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데 있어서 사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진 작업이 생각보다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포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이렇게 한복 디자이너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찾게 됐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신부가 입었을 때 네. 최고의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박을 쓰고 약간 패스텔톤에 삼색을 또 썼어요. 와. 너무 빨리 써. 너무 예쁘죠? 저는 한복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사실 한복을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한복 보는 눈이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복은 정말 예뻐요. 네, 그래서 입으면서도 행복한 마음 혹시 아세요? 작가의 제안으로 협업하게 된 김영미 디자이너. 작품에 대한 믿음으로 두말 없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나이 또 들어 보여서 싫다 막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옷을 저 작가가 입었을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게 보이기도 하고 또 뭐랄까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걸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외적인 내적인까지 다 입어서 한복을 이렇게 잡으면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아주 반했어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속치마를 바로 가진 거예요. 본격적인 사진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네. 프로젝트 이름을 줌마월드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바뀌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혼 후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이 겪는 삶의 변화를 사진으로 표현해 그림 작업으로 완성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 파이팅 한번 하면 안 돼요?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여성의 결혼부터 육아, 엄마의 교육열과 중년의 삶까지 다양한 컨셉을 소화하기 위한 대변신 중. 드디어 촬영 시작. 평소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돌변한 그녀. 여러 한복 의상은 물론 소품까지 동원해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결혼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란 한 판이 되었다. 결혼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나이가 찼다고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한국만의 어떤 풍습이 아닐까 표현해야겠다. 30대가 되면서 결혼이나 육아를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됐는데 사회적인 아이러니에 더해 개인적인 고민도 함께 표현하고 싶었다고. 9벌 입는 거긴 한데 벗었다 입었다 다시 찍었다 이래가지고 한 10벌 넘게 입은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촬영 후 다시 돌아온 작업실. 곧 있을 개인전을 앞두고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통 수목뿐 아니라 서양의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안지로 한복의 질감을 표현한다고. 이게 낙수지라는 종인데 낙수지가 말 그대로 물을 떨어뜨려서 만든 종이거든요. 그래서 한지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옷의 주름을 상상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면서 붙이는 거죠. 다양한 기법 활용은 물론 SNS를 통해 네티즌들과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그냥 정말 삶이 저는 자아상이고 일기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런 순간도 아이디어의 공유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엉뚱한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또 이건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때? 라고 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작가님 왔어요. 김현정 작가 엄마입니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머니? 아, 오늘
전분이 만들어준 꽃신이 이제 좀 험해졌다고 다시 꽃신 하나 제작하면 어떨까 그래서 왔어요. 김현정 작가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어머니. 전문가는 아니지만 딸을 위해 매번 한복 컨셉에 맞는 꽃신을 선수 제작해주는 정성을 보여주신다. 모녀가 꽃신을 제작하러 향한 것은 바로 광장시장. 어딜 가나 눈에 띄는 한복. 저는 한복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들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더 입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신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를 사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 알록달록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 이곳. 꽃신에 어떤 액세서리가 어울릴까 고민하는 모녀의 손이 분주해진다. 이 입체감 나는 게 더 예쁘더라고. 저는 이쪽 지금 여기서 예쁜 거. 그럼 장꽃이 들어가야 돼. 장꽃 많이 샀어요 지금. 아니 그래도 대칭은 맞아야 되니까. 내가 또 싫어. 이거 다시 제자리. 난 이거 예쁜데? 아니야 난 싫어. 까다로워. 엄마 닮아서요. 난 까다로워. 네. 이걸로 신으면 이 아이는 뭐예요, 그럼 선생님? 그 이제 위에 조이는 거. 한 3, 4개월은 된 것 같은데요. 같이 외출한 게. 그 시간이 없거든요. 딸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얼굴도 사실 잘 못 봐요. 화가의 삶은 생각보다 피곤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행복하라고 화가를 시켰는데. 아, 아니요. 불행하다고 한 게 아니라 행복한데 몸은 좀 힘들다. 가수로 치면 작사, 작곡, 뭐 편집, 로드 매니저 다 분업화돼 있잖아요. 근데 미술은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본인이 핸들링해야 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늘 바쁜 딸이 안쓰러운 어머니. 해줄 수 있는 건 딸을 위한 작은 꽃신뿐. 자신이 만든 꽃신을 신고 딸이 꽃길만 걷기를 바랄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모를까. 딸의 영광보다 행복을 바라지만 지금의 딸이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열심히 하더니만 어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할 때는 좀 뿌듯하고 좋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즐기는 거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한국화 작가 김현정 씨.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작품들 기대할게요.